서울 SK 71-68 드디어 6연패 사슬을 SK나이츠가 끊어냈습니다. SK 연승은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. 아 SK 5연패 이렇게 되면 6연패에 SK는 7연패까지 내몰리게 됐습니다. SK는 8연패 늪에 빠졌죠. SK는 오늘도 연패를 끊지 못하면서 10연패 빠졌습니다. 10연패를 할 동안 제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너무 경기에 나오기 싫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거든요. 제 기량도 잘 안 나오고 너무 답답했는데 일단 일어났습니다만 벗는 동작이 자연스러워 보이긴 않습니다. 못 일어나고 있어요. 최준영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12월 18일 복귀를 해야 됩니다. 옆에 준영 선수의 부상까지 겹치고 있는 서울 SK. SK는 이제 좀 더 저득점 현상이 더 나올 확률이 많아졌죠. 그렇군요. 김선영 선수가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SK일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김선영 또 한 번! 아, 득점! 다시 김선영! 아, 좋아요. 네. 결국 김선영이 해결사입니다. 김선영 돌파! 원빈 득점! 또 한 번 김선영! 아무도 못 막아요, 오늘은. 43 득점! 랜드리, 김현민과 스크린. 랜드리의 레이업 안 들어가요! 다시 공을 따냈어요. 시간 못 봤어요. 시간 못 봤어요. 던졌어요. 안 들어갑니다. 마지막 공격. 자, 마지막 공격. 시간을 못 봤습니다. 김선영. 마지막 공격. 끝냅니다. 오늘 경기 승기. 끝냅니다. 김선영. 김선영의 득점. 자, 이게 절대입니까? 이런 선수가 있습니다. 아, 오늘 뭐 김선영 슈퍼 사이어인입니다. 슈퍼 사이어인. 아. 김선영이 득점 그리고 상대 반칙까지 90에 190. 성격이 외향적으로 보여서 그런지 모습 앞에 보다는 좀 유심히 유심히 많이 좀 적응했어요. 참 성대로서 안타깝고 팀원들이 아니었다면 49점도 못 넣었을 거고 오늘 승리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 너무 사랑합니다. 김선영 선수의 눈물 아마 SK 팬들의 눈물 오늘 남다른 눈물의 눈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